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2015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2017년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당당히 밝혔죠. 이후 여러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홍상수는 당시 불륜설이 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이혼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선고가 났는데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변함없는 애정전선을 자랑하고 있는 홍상수 국민. 과연 이번 판결을 통해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홍상수 감독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은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책주의는요, 쉽게 말해서 혼인생활을 파탄낸 그 장본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유책주의예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과 같이 불륜의 당사자이고 결혼생활을 파탄낸 이 장본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태도입니다. 자,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요, 혼인생활이 파탄나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이제 너희들은 결혼생활 더 하지 말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게 파탄주의인데, 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건 바로 이거겠죠. 자, 유책주의를 인정하느냐 파탄주의를 인정하느냐. 구독, 좋아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렀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해요. 자,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까지 할 수 있게 해주면 상대편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사실 이 리딩 판례가요, 1965년도 판례예요. 증조할아버지들 판례인데 증조할아버지, 이 당시에는 소위 첩을 들이는 게 사실 관행이었어요. 첩이나 본처를 쉽게 말해서 쫓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재산 분할도 원활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억울하게 쫓겨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싶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적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판례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도 대법원이 혼외자가 이미 있는 할아버지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의 태도로 보면 홍상수 감독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죠. 자, 홍상수 감독, 배우자가 아닌 김민희 씨와 연인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에서도요, 가정법원은 역시 유책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홍상수 감독은 이혼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했으나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홍상수 감독 부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한쪽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다,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이 결혼이 파탄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법조계의 여론도 개인의 로맨스에 법이 후퇴를 해야 되냐,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되냐, 이런 여론이 강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원칙을 고수하던 판례의 태도가 약간씩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이 신정되고 경제적 능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책주의의 예외를 약간씩은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요, 2015년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서 이 유책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파탄주의로 갈 것이냐 라고 격렬하게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고요? 7-6, 한 끗 차이로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재밌죠? 이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혼인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고 혼인생활이 회복이 불가능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됐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이혼 상태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자라고 본 겁니다. 자, 실제로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이혼이 가능할까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아, 일단 소장을 잘 작성을 해보고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소장을 딱 보내면요, 상대편이 아, 그래, 이혼에 동의한다 라고 답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 사건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2015년의 케이스는요, 이미 98년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이미 혼외자까지 있어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었던 사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혼을 기각한 거죠. 홍상수 감독 케이스는 오히려 그때 케이스보다 이 홍상수 감독의 유책감이 더 크기 때문에 대법원 가더라도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결정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에게 앞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